추석 설날 맞이 며느리 헤어스타일. 안녕하세요. 콘텐츠 좋아입니다.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차가 극심하게 막히더라도 가족을 오랜만에 보기 위해 민족대 이동을 하는데요. 온 가족이 삼삼오오 모여 떡국이나 송편, 칠면조 같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랜만에 모여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. 하지만 이런 명절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.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하는 명절 증후군 때문입니다. 명절 증후군은 주로 며느리들이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.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고 긴장하는 것도 육체적,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외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외모 단장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음식 준비할 때도 길을 펼 수 있는 가장 외모를 돋보일 수 있는 트렌디한 추석, 설날 맞이 며느리 헤어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1. 단아한 느낌의 업스타일. 포인트는 번을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. 그래야 단아한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. 약간 내려묶은 헤어스타일입니다. 한복에 정말 단아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 같아요. 머리를 아래로 돌돌 말아서 핀으로 고정해준다거나 머리망을 이용해주면 깔끔함이 2배. 2. 로우 포니테일. 로우 포니테일은 청순한 느낌을 주는 헤어랍니다. 가르마도 6대4 정도로만 유지해준다면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청순 미 뿜뿜. 착한 며느리 느낌을 어필할 수 있어요.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.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크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스타일입니다. 3. 세련된 느낌의 웨이브 머리. 꼭 전, 붙이기 편하게 업스타일 하라는 법 있나요? 멋지게 웨이브 빡 넣고 아무도 나 무시하지 마라. 난 세련되고 당당한 신여성이다. 느낌 주면서 시댁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? 팁을 드리자면 긴 머리라면 컬을 넣어주는 것이 좀 더 세련되고 지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.